속기도 굉장히 잘 속아요. 나한테만 너무 좋은 사람인 건 아닌가를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속은 굉장히 여리고 눈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거. 2021년도 호랑이띠 운세. 새로운 목표가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음이 잡힐 거예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매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범띠들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반면에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고민을 이렇게 막 털어놓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외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외려? 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봐요, 저는.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이걸 뭔가를 해야겠다라면 어떻게든 가요. 가기는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희망적인 거죠.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 호랑이띠 분들은 21년도에 나쁜 운세는 없는 거예요? 아,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심은 해야 돼요. 의외로 약간 귀가 얇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정했더라도 네. 중간에 이제 다른 분들이 다른 얘기를 하신다거나 이런 거에 혹하시면 이게 바뀌겠죠. 근데 범띠들이 예감 직감이 좋아요. 근데 속기도 굉장히 잘 속아요. 나한테만 너무 좋은 사람인 건 아닌가를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3살 범띠, 24살이잖아요. 그분들은 운세가 좀 어떨까요? 여지까지는 좀 갈피를 못 잡으셨던 것 같아요. 직장으로나 내가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계신 23살의 분들은 뭔가를 더 원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가는 방향보다는 좀 다른 방향에 계시거나 그랬던 분들이 많거든요. 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직장에 계시거나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시거나 근데 운세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심은 하셔야 돼요. 이동수가 조금 잦았어요. 그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끈기를 가지셔야 돼. 그다음에 35. 36이 되시죠? 36분들은 조금 그동안 많이 내가 많이 참았던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폭발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면 기회도 금방 오는 건 아니잖아요. 기회가 왔다 싶을 때는 그걸 놓고서라도 일단 진취를 하셔야 돼요. 몸이 먼저 움직이셔야 돼. 네, 47, 이제 48이 되시는 분들. 뭔가 가정적으로도 뭐로도 조금 그렇게 뭐 이렇게 평탄하진 않으신 걸로 나와요. 편안한 길로 접어드셨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올해는 좀 내년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문서라든지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올해나 내년 초에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이제 49, 예순이 되시죠. 네. 어떻게 마음 없어요? 네네. 이분들은 조금 어떨까요? 건강 쪽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음 다치는 일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 다치는 일 없게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속은 굉장히 여리고 눈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거 그런 거에 조금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